야 진짜 흙 밟고 걷는 거 가르쳤더니 지금 뛰는 것 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소변이 말았습니다. 저는 애기 데리고 같이 놀려고 나왔는데 역시나 마인사가 대만대로 되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한강을 좀 보고 있어요.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스팟인데 얼마 전 장마로 인해서 아주 좀 제동돈이 안 됐네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쫙 빨려. 자량. 이거를 이제 딱 여기다 놔주면 제 기준 완벽합니다. 나 이 차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삶의 질 상승. So great. Nice. 진짜 축복받았다. 여기 이 위치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곳에서의 저의 뷰를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 있다. 짠, 보이시죠? 이게 바로 베이비 리버 뷰. 아주 값비싼 호텔 룸입니다. 천장은 1500m. 그리고 평지는 이렇게 한 3000평.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읽는 책은 이거. 슈. 멀리서 보면 리버뷰고 가까이서 보면 베이비뷰입니다. 부럽죠? 베이비와 리버를 다 가진 여자랍니다. 빵! 빵! 빵빵. 큰일 났네. 애기 거 생기다 보니까 제 포크 나가봤네. 패치만 먹자. 고기? 고기 맛있으면 달라 그래. 고기 한번 먹어보고. 기차 지나간다, 기차. 기차. 혹시 낫또도 먹을래? 아니, 이거. 고기 먹을 거야, 이거. 추석이라서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너무 좋다. 기차야! 기차야! 베이비! 베이비! 샥뚜뚜뚜뚜! 멍멍이네! 멍멍이네? 여기 나오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동화책을 보여줄 필요가 없이 이 모든 자연이 그냥 정말 책인 거죠. 책을 갖고 와서 막 비교해서 보여주면은 더 좋다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따가 제가 기차를 많이 봤으니까 오늘 들어가서 기차책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차야!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응. 여기? 그럼 내가 거기? 그래, 그럼 앉아있어. 여기? 여기? 그럼 내려와야지. 뭐야? 아, 뭐야? 엄마가 그 장면 어떡해요? 여기 앉아. 여기 앉을 거야? 아니잖아.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되는 것 같아. 여기 앉아? 어? 엄마 여기 앉아? 엄마. 아이고 무겁지 엄마. 일로 와봐. 저는 이제 20개월 된 신녀입니다. 아 뭐랄까요? 지금 발달 단계상 이게 뭐야? 무조건 잡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표현해야 돼요. 그냥 계속 맥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수염이 이렇게 있는 맥이네. 맥이 수염. 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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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직 하나 나는 선물 왔네. 선물 왔네. 허벅지 사이에. 빵. 불고기 샐러드. 제가 한 불고기지만 너무 짭조름하게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부끄러워. 아이고 즐겁네요. 이렇게 나와서 먹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힐링. 기차야. 기차야 또 와봐. 기차 앉아. 기차 앉아? 기차야 오늘. 기차야. 기차야 여기 앉아. 오늘 먹는 거 보여줄게. 아이고. 아 오늘 낫또가 싫구나. 이건 고기야. 낫또는 먹지 말자. 눈물로. 기차 온다. 기차 지나간다. 기차. 뭐야? 기차 안녕. 배. 배웠어? 재미가 많이 올라왔네. 재미야 절로 가. 밥 먹자. 사실 우리가 재미 집에 놀러 온 거야. 고기. 아이고 맛있어. 원래는 혼자서 잘 먹어요.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엄마 짭니다. 박수. 미미야 부부야. 언니는 엄마한테 밥 잘 먹여줘. 톡톡톡. 선생님 이거 배달 왔어요. 우와 우리 기차한테 이거 잡고 먹는 거 보여주자. 톡톡톡 하세요. 준비되면. 톡톡톡. 준비됐어요? 여기요. 기차 잡으세요. 잘 먹는 거 한번 보여줄게. 우와 박수 기차. 잘 먹어 있어 우리 동그라미. 홀트대 영트대 우 영트대 빈트대 라미. 어? 방금 깼어? 어? 방금 깼는데? 했지. 그래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뭐 적응해야 될 게 나무에서 계속 열매가루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몸속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진짜 눈잔이가 엄청 좋아. 다 따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개월. 이거 봐. 이거 뭐야? 홍충이도 놀러 왔어요. 홍충이 발이 엄청 많은 애야. 홍충이가 얼마나 신기한지 보여드릴게요. 홍충이 안녕. 그냥 그대로 지나가.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차마 못 만지죠? 아이 예쁘다.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빠빠이. 빠빠이. 기차다. 어? 기차야. 기차야. 조용히 해줘. 여기 연극도 돼요 이제. 어때요? 진짜 가끔씩 이렇게 새소리 듣고 개미 보고 홍충이 보면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기차도 있고 배도 있고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 같아. 우리 시녀들한테 한번 나올 때 챙기려면 진짜 너무 힘든데 너무 너무 좋아요. 아이고 또 자네 또 자네. 기차다니. 밥이라서 밖에 오래 갖고 있어도 찰기가 떨어지잖아. 좋은 것 같아. 꿀팁이다 진짜. 찰기가 떨어지지 않는 찹쌀밥을 갖고 고치라면 좋을 것 같아. 개미 손 여기다 놔줄게. 개미도 잡아야 돼. 신기하네. 안 보이는데 제 몸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진짜 오랜 시간 잘 먹는다. 원래 그 집에서 밥 먹으면은 30분 안에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전에 이미 내려가요. 지겨웠거든. 근데 아이고 의자야 잘 부탁해. 나 넘어지지 않게. 갑파. 아 고기만 먹어요. 까치. 까치다 까치 진짜. 까치. 까까. 까까.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후배님 말했습니다. 와우 와우.
이제 마지막이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오! 까치야! 바삭짝짝짝. 싹쓸이지, 싹쓸이. 배부해지세요! 배 많이 먹었어요! 배부해지세요! 우와! 짠! 발 봐봐! 밟아도 돼, 이렇게.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저는 이렇게 시골 소녀여가지고, 흙 밟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 없어서 못 밟는 흙이야. 얼마나 건강한 흙인데.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 좋다. 은근하게 까치발을 들고 있어. 우와. 할머니 상어 뚜루뚜뚜 할머니 상어 뚜루뚜 할머니 상어 뚜루뚜 베이비 샤이 신발 신을래? 아니야 아니지? 재밌지? 한 바퀴 또 갔다 와보자 우와 잘하네 우와 우와 엄청 담대해졌어 저보다 이제 더 담대해요 말 말처럼 보이지 진짜 이게 멀리서 보면요 말처럼 보이거든 계속 말이래 오 야 진짜 한번 흙 밟고 걷는 거 가르쳤더니 지금 뛰는 것 봐 대박이다 대박 역시 어 말인 줄 알았는데 말이 아니었네 의자였네 네 엄마 가요 갈게요 어, 그렇게 정리하고 가자. 그렇지. 어우, 잘 깨끗하게 잘 정리하네. 발도 닦으세요. 그렇지. 구석구석 닦으세요. 엄마 갈게. 빠빠이. 빠빠이 해주세요.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큰일 났다. 집에 안 간대요. How beautiful the green life is. How beautiful it is. 30분 일렀어요. 일로 오세요. 안 들어간대요. 혹시 한강에 매듭이 빠졌어 네 갈게요 같이 갈게요 진짜 맛있다 와 이게 너무 평화롭죠? 제가 결국에는 남편 호출해가지고 남편이랑 교대하고 화장실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고생했다 내 방광 이제 들어가서 저는 좀 제 시간 갖고 남편이 얘기 데리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진짜 설렌다. 카페 갔다 올 거예요. 저의 방광작전 성공. 빵!